이 신생아 출산일이라는 게 나는 해보니까 이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잡아준 날짜를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나니까 말마따나 사주를 그 아이의 운명을 내가 관여를 한다. 신이 하는 영역을 내가 침범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신생아 태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신생아 출산을 많이 해봤는데 참 이 묘한 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많은데 신생아 날 잡아서 그날 못 낳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고요. 그 전에 나오는 날도 있고 참 묘한 것을 많이 봤어. 그러니까 날짜를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잡아줬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하여튼 그 아이의 운명에게 결정이 된 건지 이렇게 이 날짜 못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날을 잡아주지만 그건 내가 잡아준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운명이 그날 태어나려고 그 부모나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분들 부모와 부모의 또 부모들과 나와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하늘의 뜻이 당신은 어디 어디 철학관 아는 집에 가서 이 아이의 날짜를 잡아라 이렇게 정해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잡는 것 같아도 내가 이제 이 정해진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름을 신생아 장명도 하는데 장명도 하는데 이 이름을 내가 지어줬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건방진 얘기를 볼 수가 있고요. 말마다 이 아이는 그 이름을 평생 쓰기 위해서 주어진 이름을 말마따나 내가 대신해서 물론 작업은 내가 하지만 대신해서 심부름한다. 대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신생아 장명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예정일. 예정일을 이제 잡아주는데, 출산 예정일을 잡아주는데, 요즘은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옛날처럼 다산이 아니죠. 둘밖에 안 낳고. 다산하는 집은 테레비 나오듯이 특수한 집들이 다산합니다. 근데 요즘에 또 자녀 셋을 놓는 집도 더러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특히 엄마가 자녀를 이제 엄마가 이제 임신해서 출산하는 건데 엄마가 우리가 보통 출산이라는 것은 내 몸에서 약 9개월, 8개월부터 10개월 사이에 이 몸에서 자라서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다.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출산을 보통 엄마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출산을 육신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비겁 있고 식상 있고 재관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몸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내 몸의 식상이라는 것이 내가 행동하고 내 몸에서 출력하는 거죠. 이게 출력하는 거니까 엄마가 보통 식상이 발달되지 않은 사주. 그러면 식상과 반대가 인성인데 인성이 과하다 아니면 정인격이나 편인격, 월지가 인성이면 강한 거죠. 그런 기운이 강한 거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식상이 허약하면은 엄마가 말마따나 순산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사주에 식상이 없어도 식상연도가 됐든 식상월이 됐든 식상일 그 순간에는 식상이 허약한 여자도 그 운이 그렇다면 만약에 금년이 경자년인데 엄마 사주가
자수가 식상이 되려면은 금, 경금이나 신금 일간이 되면은 식상이 되겠죠. 식상이 되겠죠. 경금이면 상관이고 신금이면 식신이 되겠는데 식상이 되고 그 다음에 식상이 된 놈은 비견겁재가 식상을 생하기 때문에 비견겁재가 이렇게 식상을 생해주는 이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식상이라는 놈은 식상 자체가 약해도 비견겁재가 힘이 있으면은 식상을 밀어주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성이 너무 왕해버리면은 식상의 설기가 너무 심해서 식상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를 보면 식신을 여자의 자궁으로 본다. 자궁. 자궁으로도 보고 하니까 이렇게 식상이 약한 여자가 됐든 아니면 이제 사주에서 만약에 일주가 갑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간 밑에는 일지를 일간은 나의 정신을 보면 몸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일지 자체를 참고하셔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일지가 이렇게 월지하고 형살이 붙었다. 아니면 인신충으로 상충살이 붙었다. 아니면 시주하고 형충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일주 자체가 백호가 붙었다. 백호. 그러니까 만약에 갑은 갑진이 백호인데 여자의 몸에 백호살이 붙었다. 궁이 그런 거죠. 궁이. 백호살이 붙었다. 이렇게 되면은 백호살이 붙었든지 형살이 붙었든지 또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편관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술수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갑진 백호살이 붙었는데 만약에 무술년에 애를 온다면 이게 진술로 상충이 되니까 또 백호살이 발동이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왕절개를 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엄마 사주가 이런 경우는 누구든지 순산하기를 원하니까 병원 가서 순산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순산하다가 시간이 걸리면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일단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코치를 해주는데 이 출산이라는 것이 엄마 사주를 좀 보면서 이렇게 제왕절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서 순산해야 될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젊은 엄마들은 뭐 20대 초중반에는 웬만하면 애기 잘 놓죠. 그런데 노산이 되면은 아무리 식상이 발달돼도 순산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밀어내기가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으로 100% 이제 다 출산 예정일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건 예정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아이가 있고요. 초산인 경우에는 보통 보면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뭐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공론화된 얘기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이렇게 되면요. 예정일보다는 조금 빨리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엄마가 이미 해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인체라는 것은 적응력이 뛰어나고 잘 조화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날짜를 둘째나 셋째는 예정일보다 빠른 경우가 많다고 감안을 하시고 첫째는 이거보다 늦는 경우가 있다고 이 참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공통적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이제 날짜를 잡는데 보통 우리가 출산 예정일을 잡으면은 출산 예정일 아니면 신생아 출산을 잡을 때 보면요 연주하고 연주 금년에는 경자년이죠. 연주하고 대강 월주는 지금이 병술월인데 월주는 대강 결정이 됩니다.
대강 결정이 되는데 이렇게 월주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월주가.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자연 분만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순수하게 하는 생하는 것인데 제왕절개는 인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사주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있는데 사람의 운명이라는 게 운명. 운도 있고 명도 있다. 그죠? 운은 운이 있고 명이 있다. 명이 있는데 한국은 운명 그러고 중국은 명운 그럽니다. 명운 그런다. 쉽게 얘기해서 명이라는 것은 좀 고정화된 것이고 운이라는 것은 고정화된 것보다는 후천적으로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운과 명이 합쳐서 운명인데 그래서 운명이라는 것이 제왕절개라는 것이 그러면은 자연의 섭리를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맞지 않느냐 할지 몰라도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엄마 뱃속에서 양수로 영양공급을 받고 호흡은 안 하고 있죠. 호흡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운명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 운명은 내 기륭화복이 내 운명이고 육체는 내 건강한 몸이다. 그래서 몸은 부모한테 물려받습니다. 몸은 부모한테 물려받아가지고 부모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죠. 몸은. 근데 기륭화복은 이게 조금 불교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기륭화복은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보가 금생에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생에 내가 전생이라는 것이 바로 전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생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 업보가 지배하는 거 이건 기루보고요. 이건 기루보고 이것은 질로 본다. 질. 기는 양이고 육체는 음이다. 그러니까 이 몸은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다 많이 보이는 거고 이 기륭화복은 알 수가 없죠. 신생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른다. 그런데 지금은 뭐 부모를 잘 만나면 일단은 상당히 유리하죠. 근데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자기의 운명인 거지 내가 그냥 부모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생에 내 혼이 전생의 모든 몇 대 생을 거쳐서 들어온 혼이 내가 자궁을 선택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뼈와 살을 껍데기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것은 기에 관계되는 거다. 기. 근데 이건 질에 관계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이것도 기 플러스 질이고 이것도 질 플러스 기가 되겠죠. 되는데 기질인데 기라는 것은 우리가 기란 말을 많이 하는데 나는 기를 그냥 쉽게 공기로 생각해라. 공기가 우리가 봄이 되면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고 활성화되고 여름 되면 더 더워지고 더 활성화되고 확장이 됩니다. 되고 그 다음에 가을부터는 기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수렴해서 겨울 되면 완전히 저장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니까 일단 공기의 문제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로 지내다가 처음에 세상에 나와서 처음 응애하고 울 때 대기의 기운이 우주의 공기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내 기륭화복의 운명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한의학은 이 건강을 보는 게 질이고 사주를 보는 것은 기인데 그래서 이 기 사주는 태어난 시 그러니까 시주가 연월일도 있지만
태어난 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태어난 시에 내가 이제 공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응애하면서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니까. 시를 잘 타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사주는 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월지가 내가 타고난 우주에서 자연에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니까 월주가 중요한데 이 기의 문제로 봐서 제왕절결하든 자연분만하든 처음에 태어나서 응애하고 대기를 호흡할 때 우주의 기가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이나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죠. 되는데 이 출산 예정일이 만약에 오늘이 10월 24일인데 11월 30일이 예정일이다 하면 날짜를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보통 출산 예정일보다 훨씬 전에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는데 11월 30일 수도 있고 12월 달에 날 수도 있고 이렇게 날 수도 있는데 부탁을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 30일은 데드라인이니까 30일 이전에 날짜를 잡아줘야 되는데 또 지나치게 앞에 잡으면 애기가 성장이 덜 될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날짜를 잡아보니까요 애기가 전부 중량이 많이 나가 미리미리 다 자랐어요. 미리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상당히 애들이 작았는데 지금은 뭐 역량이 발달되고 모든 삶이 편해져서 굉장히 애들이 크고요. 애들 낳자마자 머리카락도 새카맣고 눈도 거의 뜬 것 같아. 옛날에 우리 때는 뭐 애 태어나서 머리카락 한참이다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도 한 1주, 2주 지나에 뜨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얼굴도 초롱초롱하고 똘망똘망하죠. 옛날에 애기 태어나면 참 볼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래서 날짜는 그렇게 잡는 거다. 그래서 연도와 월은 결정되니까 만약에 지금이 10월 24일인데 애기가 만약에 오늘 날짜를 잡아줬다. 예를 들자면 오늘이 경자일인데 오늘 날짜로 하면 이게 일단 경자년에 병술월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늘 10월 24일인데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경자년에 병술월이다. 다음 달 되면 경자년에 정해월이다. 이렇게 다 정해진다. 이게 월지는 거의 정해진다고 봐야 되는데 혹간하다 보면 월이 바뀌는 수도 있는데 이 월지가 굉장히 이 월지라는 것은 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봄에는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개나리가 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엔 눈이 와야 되고 이 우주에 지엄한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우주가 명령하듯이 사람도 태어난 월이 우주가 나한테 명령해준 평생의 바로미터다. 내 임무다. 내 직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월 24일인데 10월 24일 예정일이면은 적어도 10월 최하 20일, 10월 20일이나 18일 이전으로 날짜를 잡는데 그렇다고 10월 초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들어보면은 아기가 너무 커서 빨리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짜둔둥 최선을 다해서 이 예전과 최대한 가까운 날짜를 잡기를 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완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10월 24일이 예정일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9월달에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10월 24일 전에 10월 18일,
17일, 16일, 15일, 14일, 13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짜가 쭉 있는데 여기서 가장 철학관하는 선생님 실력으로 내가 아는 바 가장 좋은 사주를 잡겠죠. 잡는데 이 날짜가 제왕절개하면 사람들은 이 소비자들은 아마 의뢰한 사람들은 뭐 제왕절개하면 사주가 무지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내가 태어난 날짜 중에서 A급이 있을 수도 있고 B급이 있을 수도 있고 C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운명이라. 그런데 보통 손님들 와보면은 이제 사주 의뢰를 받아보면은 이건 옛날에 유명하신 분이 제왕절개해서 사주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날 잡아주면서 선생들이 이제 이 좋은 날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앞으로 잘할 애한테 험한 말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짜라고 해서 제왕절개 잡는다고 꼭 좋은 날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술월인데 병술정의 무자월 만약에 10월이 아니고 병술 정해 무자월이 되면은 일단 경자와 이렇게 무자가 겹쳐버리면 자가 두 개 겹치죠.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날짜는 좌우튼 이 앞에 땡겨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촉박한 날짜 12일, 10일, 9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24일이 예정일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약 이 정도 날짜에서 잡아주는데 여기서 하나만 딱 잡아주셔도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휴일 빠지고 왜냐하면 병원서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공휴일이나 일요일은 수술 안 합니다. 수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밤에도 안 하고요. 보통 아침 제가 보니까 종합병원은 5시인가부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5시부터 한 저녁 9시, 8시까지는 수술하는 것 같고요. 개인병원은 5시에 잘 안 하는 것 같아. 개인병원 의사들은. 그래서 그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요일 기부 공휴일은 다 제외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롭다 보기보다. 그러면 9일이 토요일이고 토일 월화수목금 이 토일이다 토일 이렇게 빠져버리고 이날도 잡아야 되는데 또 날짜를 하나만 잡는 게 아니고 한 두 개 아니면 세 개 정도를 잡아서 이 날짜를 의사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상담을 하세요. 의사들이 보통 요즘에는 날 잡아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병원에 따라서 종합병원은 다른데 개인병원은 딱 수술하는 날이 매주 뭐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한 달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다 감안해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 병원은 화요일, 목요일만 수술하는데 월요일 해달라 그러면은 좀 난감해지죠. 매일 해야 되는데 개인 병원은 매일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날짜를 잡아주는데 이제 사내 아이 금년에 경자년이니까 남자아이 같으면 대운은 순행을 할 것이다. 대운은 순행을 하니까 지금 병술월은 바뀌기가 어렵다고 보고요. 순행하면 병술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 계사 이렇게 나가니까 처음에는 수대운을 이제 향에 수향 그래요. 이 시골 향차를 쓰는데 수향을 30년 타고 그다음에 목대운을 30년 타고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대운도 우리가 이렇게 타고요. 여자 같으면 사오미, 신유, 임묘지 이렇게 타니까 청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20년은 금운, 가을운을 타고, 그 다음에 30년은 화운, 목운을 탄다고 보셔야 된다, 되고,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병수로는 수월은 신유수월에 가을에, 늦가을에 태어나는 사주다. 가을생이다, 가을생. 가을생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는 대운도 반대지만, 남자 사주와 여자 사주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 그죠? 남자는 남자 사주에 맞게 뽑고, 여자는 여자 사주에 맞게 뽑는 게 좋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주 뽑는 게. 내가 사주 실력이 뛰어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려우니까. 일단 손님한테, 소비자한테 부탁을 받은 다음에는, 이거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내가 다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운 적고 연호를 적고 그 다음에 일을 이날부터 계속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다 집어넣어 보고 그 다음에 시도 인시부터 유시까지 다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어 봐서 계속 칠판에 가득 써놓고 내가 이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재관이라는 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재관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성까지 참고를 해야 되고, 사주에 백호살 날이라든지 뭐 상충 형목고, 아니면 지지가 글자가 중복된다든지 천간이 중복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흠이 많이 잡히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니까, 이 날짜를 9일부터 18일까지 다 여기서 적어놓는다. 토일은 빼고요. 적어놓고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까지 넣어서 조절을 한다. 그런데 항상 생각 가장 중요한 것은 월지다. 월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월지가 모든 것이 스타트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월지가 재성이고 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월지가 식상이고 재성이 있는 경우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월지가 기본이다. 기본. 그러니까 월지가 재성인데 식상이 있다. 그럼 식상 생재인데, 이건 재우선에 식상이 차선인 거다. 그죠? 물론 재생관도 있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렇게 육신을 많이 보셔도 되고요. 오행의 조화를 보셔도 되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신생아 장명 의뢰를 많이 봤는데, 요즘 신생아들은요, 사주가 한쪽으로 오행이 쏠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내가 한 군데로 튀지 않으면은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주를 잡아주는데, 내가 또 잡아줬는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또 다른 선생님이 또 험담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히 내가 보면은요, 이 엄마들이 이 대단한 스님한테 날 많이 잡습니다. 근데 스님은 사실은 사주 실력은 스님 좋은 사람은 별로 없고, 스님은 얼마 떠나 자기의 도력으로 잡는다 그럴까. 그래서 스님이 잡은 사주는 내가 봐서는 좀 불만족스럽더라. 만족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사주 잡는 건 연과 월은 정해져 있으니까 일을 잘 선택하는 것이 숙제다. 그죠? 숙제인데. 사실은 시를 감안해야 되지만, 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갖고 딱 결정이 되면 좋은데, 여기서 원만치 못하면 시까지 넣어서 조정을 해야 돼. 시까지 잡아줘야 되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태어난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는 항상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얘기하는데 시는 우리가 보통 뭐 11시부터 1시 이렇게 얘기하지만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니까 이렇게 30분까지니까 이렇게 11시부터 1시까지 30분을 늦추지 않은 선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보는 선생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11시 반부터 1시까지 5시인데 5시. 난 전 보통 이런 경우에 11시 30분부터 1시 사이 이렇게 정해줍니다. 왜냐하면 요 30분이라는 게 또 이제 마찰의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정해주죠. 이렇게 정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신생아 날 잡는 것은 말마따나 내가 의뢰를 받으면은 혼자 고민하실 수 있으면 혼자 하시면 좋은데 상당히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되고 어차피 재와 관이 재와 관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중요한 것들이니까 재와 관을 잘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간이 사주 잡는 것은 어차피 일간 중심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사주는 음양이 제일 우선이고 음양이 다 맞아야 되겠죠. 전부 뭐 음만 있다든지 양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음양이 맞아야 되고 오행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인데 육신. 지금 신생아 장명은 이거 기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이 밑에 합, 형, 충, 파해 각종 살 이거 넣으면 안 되고요. 살을 웬만하면 빼는 게 좋다. 물론 삼형살 같은 경우를 잘 쓸 수 있는 사주도 많이 있죠. 그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있고. 그래서 육신 기준이니까 육신은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인성이 있고 관성이 있다. 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다. 재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일간 나죠. 나. 난데. 인성은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거고 식상은 내가 생하는 거다 생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전부 생화시켜야 돼. 생으로 돼 있다. 생 생으로 돼 있고 여기는 내가 극하고 여기는 나를 극한다 그죠? 여기 재와 관은 극의 관계다. 극재의 관계인데 극재의 관계인데. 이렇게 재와 관, 극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극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받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내가 누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극인, 극이라는 것은 좀 사람 사회생활이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심하게 얘기하면 경쟁적이고 전투적인 거고요. 생은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은 나 주변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인 거고 재관은 외부적인 거다. 외부적인 거. 어차피 목표는 이놈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와 관이 재로 갈 것인가 관으로 갈 것인가 재와 관이 사주의 가장 목표물이기 때문에 물론 재는 재생관을 합니다. 재생관. 재가 관을 생하죠. 재생관이죠. 생하는데 여기선 이렇게 생을 하고 이렇게 생을 하죠. 생을 하는데 요거는 말 맞더라. 인성은 내가 배우고 익히고 아니면 준비하는 인성은 준비력이고요. 식상은 내가 행동하고 활동하고 행동력이다. 행동력 이런 것들은 전부 재와 관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내가 개발하는 것들이고 재와 관은 말마따나 내가 사회 나가서 외부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죠. 목표. 재를 목표 삼아도 되고 관을 삼아도 되고 재관을 다 해가지고 아주 사회 나가서 규모도 큰 회사의 장이 된다고 잡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을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일지라는 게 잡아주는 날이라는 것이 날이 일주가 나와 내 배우자 나와 내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주를
너무 살이 붙었다든지 괴강살이라든지 백호살이라든지 또 이제 병술월인데 이렇게 뭐 무수리를 잡아서 이렇게 너무 토가 왕하다든지 이런 경우를 피해야 되니까 요것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때 한번 예문을 가지고 예문이 아니고 나를 가지고 한번 짜가지고 공부를 해본다. 그러니까 날 잡는 것은 본인이 힘들면은 이미 주문을 받아놓고 상담을 해가지고 내가 나를 잡아서 주면 되고요. 또 나를 두 개나 세 개쯤 잡으면 또 이제 이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들이 그중에 어떤 게더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것도 답변할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수 올라가면은 아버지 엄마 사주가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이러이러한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엄마 사주에 자식성도 있고 자식궁에 있는데 거기 걸맞는 자식이 태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 걸맞지 않으면은 말마따나 자식을 외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자식을 사회에 내보내서 내 품에 안 키우는 자식을 만들 수는 있겠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제왕절개 날 잡아주는 힘들다. 힘들어서 여러분이 참조를 잘 하시고 그거는 말마따나 혼자 힘들면은 자기 스승이나 아니면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날을 잡으셔야 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주를 잘볼수 있다, 논리정연하다 하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주를 볼때 부모 사주도 보고 뭐 형제 사주도 보고 밥다 참고해도 되지만 이 제왕절개 날 잡는 게 가장 고통스럽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참 그게 두고두고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출산일은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제 한번 연습 삼아서 날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고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